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제기했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 그걸 은폐하고 축소하라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권은희 의원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 고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참고인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 무고 이런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누리당에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를 하고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장면까지 봤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단 권은희 의원의 주장, 지금 네. 그 주장 때문에 본인은 결국 국회의원까지 된 건데 네. 일단 입증이 안 됐어요. 네. 자,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부분. 네. 이제 그것과 별개로 네. 법적 책임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김용판 전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그 어떤 외압을 가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분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한 권은희 의원의 그 수사과장 시절의 폭로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위증이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특히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인은 이 대법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물론 부정적이고 예. 수사에 뭐 협조할 그 기류도 아니지만 아마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 어떤 협조 부분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다른 그 관계자들, 경찰 내부의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해가면서 예. 지금 그 수순을 밟아가겠다. 이러한 아마 얘기로 들립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과 야당 의원들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건이 있어요. 김현 의원 연루 사건도 있고 문희상 의원의 청탁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권은희 의원에 대한 저 위증 여부에 대한 수사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바로 이제 정부 측 변호인으로 나와서 그 소송을 이끌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은희 의원이 바로 그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렇게 보고 계신 건데 류혜 교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위증죄 그리고 모해 위증죄 이 두 가지가 지금 권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일 텐데 네. 지금 위증죄라는 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 얘기를 해야 위증죄가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전사한 사람이 사실이 아닌 허위를 진술하면 위증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형도 굉장히 높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위증죄 입증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비협조적일 것 같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한 증거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권 의원이 거짓말. 나는 사실은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할 거야 라고 해야 위증죄가 된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자기 양심의 긴장이거든요. 예.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말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그 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위증죄라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알았어라고 해도 예. 참 입증이 어렵고요. 그러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장난이 굉장히 가능한 것이 위증죄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인데 네. 자, 윤정혜 기자. 네.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것과 관련된 지금 논란이죠. 네. 대선 개입 부분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왔죠. 네, 맞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오늘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는데요. 징역 3년의 실형과 그리고 자격정지 3년을 내렸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뭐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요. 2심에서는 정치 개입은 물론이고 선거 개입 모두 다 한 건 맞다라고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선거 개입 있었다. 이 부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떻습니까? 오늘 판결의 취지를 보면, 1심과 달리, 후보가, 예.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뽑히고 난 이후에, 그 전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반적인 그 내용보다 더 횟수가, 댓글의 횟수가 잦아지고, 네. 또, 어떤 가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거 상황을 고려한 이러한 댓글 작업이 진행된 걸로 봐서 이것은 단순히 그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넘어서 선거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일정 시기 이후로는. 예.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아마 의미가 적지 않을까. 자,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조수진 차장께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그 항소심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바로 국가정보원 자체 어떤 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바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선 후보로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 국정원의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이 불법 선거가 아주 굉장히 횡행했다. 예. 그러니 2012년 대선 이거 정말 문제 있었다. 이렇게 맹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관련된 논란 또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